올해 PC와 태블릿 PC의 출하량이 10% 넘게 급감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올해 PC와 태블릿 PC의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11.2% 줄어든 4억 310만 대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재택근무와 원격 수업으로 관련 수요가 늘기 전인 2019년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올해 PC와 태블릿 PC의 출하량은 각각 2억 6,080만 대, 1억 4,230만 대로 예상됐습니다.